안녕하세요, 송마루입니다. 여기 오시려면 만부 제2 공영 주차장 내비로 검색하셔서 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래 주차장이 있고 또 위에도 있습니다. 2층에도 이렇게 차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많이 차를 대셨네요. 자, 오늘 무장의 나눔길 가볼 건데요. 여기 뒤에 2230m라고 적혀 있죠. 현재 나와 있는 무장의 나눔길 중에 무장의 숲길이라고 보통 많이 하죠. 제일 길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경사도가 좀 있는 길이 나오네요. 자, 만수일경에서 무강나무라고 있습니다. 네, 보기 좋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치도, 예. 현재 현유치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죠. 여기서 하얀색 선을 따라 단바퀴 도는 겁니다. 만수산 정상이 201m 밖에 안 되니까 금방 올라가겠네요. 이렇게 중간중간 안내판이 많이 되어 있고요. 만수산 정상으로 가는 직선도로도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서 가나봐요. 자, 전형적인 무장의 숲길, 데크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 시원하다. 여기는 다른 무장의 숲길하고 다른 게 이렇게 난간이 철책입니다. 약간씩 하늘도 보이고요. 이렇게 넓은 쉼터도 있습니다. 깨알같이 그림 전시대 왔네. 애들 그림인데. 이거 재밌다, 이거. 다른 애들하고 시각이 다르게 그렸어요. 보통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개 위주로. 아, 길은 전반적으로 되게 조용하고 좋습니다. 아, 여기는 차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산에 있는 새나 벌레 소리만 들리고, 되게 좋아요. 다른 데랑 다르게 진짜 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낙석들 생길까봐 철조망으로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좋고 깔끔합니다. 예. 야, 이 구간은 그냥 햇살이 가득이네요. 오늘 공기가 좀 안 깨끗한지 인천 도시 모습이 좀 희미하게 보입니다. 아, 오랜만에 나팔꽃 보네요, 여기. 정상 부근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나무가 좀 없어요. 햇볕이 바로 들어오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정상에 다 왔습니다, 이제. 네, 쉼터도 있고요. 아, 여기가 무장의 전망, 만수산 전망대입니다. 만수산 전망대.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네요. 자, 저쪽에 보이는 게 문학산이 보이고요. 쭉 해서 가운데 남동구청이 있고, 가운데 오봉산이라고 해도 106m 밖에 안 돼서 거의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이제 소래산이라고 있는데 저게 좀 잘 보이네요. 여기 안내 지도도 있는데, 소래산, 가운데는 남동구청, 오른쪽에는 문학산, 이렇게 해서. 정상석이 여기 있네요. 만수산 201m, 예. 만년 살으라, 장수하라, 이런 뜻이죠.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촬영도 하고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 그런데, 왕복으로 한 1시간 10분이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무장의 숲길로 올라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즐겁게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훨씬 편하네요.